있는 이발소인데요. 내가 보기에 랑카에서 가장 구리. 가장은 아니야. 되게 구린 이발소입니다. 라마단 기간이라 또 토요일에 가서 문을 다 닫았어요. 그래서 여기 가장 싼 곳 같은데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. 네, 들어가 보겠습니다. 말레이시아 랑카위의 이발소입니다. 주인은 인도분이시고요. 네. 좀 싼 데입니다. 여기도 미장원 같은 데도 있고 이발소 같은 데도 있는데요. 이번에 한번 싼 곳에서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. 제 머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. 머리를 깎고 있는데요. 제가 한국에서 머리 깎고 나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. 그걸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대로 깎아달라고 할 거예요. 아, 좀 걱정되기도 하지만 한번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는 게 이제 제 인생의 지론이라서 도전해 보겠습니다. 지금 머리를 깎고 있는데요. 네? 아, 노노노. 일단 정성스럽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여기 구매받는 중국 샵이 있는데 여기 반값인데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. 제가 친구도 불러온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 정성스럽게 깎아주는 것 같습니다. 깎고 나서 결과가 어떨지 제가 한국에서 깎은 거랑 여기서 깎은 거랑 제가 사진을 보여줬거든요. 이렇게 깎아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큰 차이가 난지 좀 이따 보시죠.